네, V 라이브 두 번째로 찾아온 팀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와. 염혜선 선수, 언하이 선수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거든요. 첫 번째로 이겁니다. 제 추억의 실뜨기. 염 선수 아시죠? 술은 잘 모르겠는데. 같은 세대인데.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아, 알아요? I think I know this one. From elementary school. The... 어? 나 그대로 아, 진짜요? 그러면 옆으로 전달 한번 해볼까요? 어, 알아? 이거? 이거 지면다! 그니까 이거, 이거 추억의 노래 아닌가? Oh, I love this game. 이거 너무 어려워. 네. 이런 게 있대요. 아니야. 나 이거 손가락 지금 끼었어. 다이아. 이건 걸린 걸로 해야겠죠. 그렇죠. 나이가 너무 아니 아니. 여러분 누가 진 거죠? 누가 진 거죠? 염세터 벌칙. 아니야. 한 개밖에 안 났어. 한 개밖에.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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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세표. 아니 뭐 잘못하셨어요? 이 정도 20대 네. 1인데? Pretty, pretty. 이뻐요. 오! 오! 예쁘다. 오, 나이! 난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다음 개가 또, 또? 저도 해야죠. 예뻐요. 이거 다 캡처한다. 댓글 다 캡처할 거야. 공기놀이. 왼손으로 하기. 누구요? 염 선수. 저 왼손으로요? 네. 왼손으로. 그럼 좀 약간 공평하지 않을까요? 네. 저 왼손 못해요. 네. 라페이스. You first. What? You. Me first? Mm. No. Highlight. Okay. Me first. 되는 거지. 이거 한 개만 잡으면 너무 끝나는 거야. 진짜. 나이야 이 정도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옛날 거 안 봤나? 어, 작년 영상 보여주세요 나이한테. 작년 영상 보고 가시죠. 시작. 몇 초야? 달고나 만들기. 이제 좀 당 떨어졌잖아요. 이거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한 번도? 이렇게 너무 많나? Alright. Cool. Oh, it's burning. 이 된 것 같은데? 이따가 된가? 네. 오, 나의 자리가 잘한 것 같아. 누르시면 돼요. 그럼 눌러야지. 이미 굳은 듯? 아니. 아니 여러분 망했어요. 망했네. 맛있는데? 맛있다. 다시 할까요? 멘붕. 어떡해요? 그럼 우리 사이좋게 한식 하고 끝낼까요? 뭐 하실 거예요? 아, 뭐 어때요? 오. Sorry. 할로윈 할로윈. 어, 이거 약간 닌자고 닌자고 볼 것 같은데? 할로윈. 저거 나. 아, your beautiful makeup. 언하이. I love you. 아나운서가 역대급 같이. 안녕. 네, 오늘 방털기를 도와줄 선수는 2년 차 MC 염혜선 선수입니다. 와. 또 만났네요. 또 만났네요. 우리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갈 방은 어디죠? 모카 언니 방. 아우.
감으시죠 바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저도 약간 한번 뒤지고 싶은? 아. 털고 싶은? 털고 싶은. 그런 바. 안녕하세요, 노아. 안녕하세요. 방 맞죠, 여기?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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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델하우스입니다. 바라바라바라. 아, 가만히 앉아 계세요. 네. 제가 알아서 들어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어, 예림이면서 놀러 왔네요. 네. 팬분들이 네. 언니 예전 보면 가고 싶어, 갖고 싶어 하세요. 아... 제가 그냥 이렇게. 뭐시 이거? 뭐시 이거? 뭐? 이거 괜찮은데요? 탈 수 있을까요? 뭐야, 이거 투명이야? 부착한 사람 같은 거? 하나도 없네? 사람 사는 방인가요?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아. 모카 선수! 네. 팬분들에게 뭐... 띠로리! 드릴 만한 애장품! 혹시 책 뭐가... 같은 거 어때요, 책? 책이요? 네. 아니, 나중에 정말 가고 싶은 아. 길! 제가 이게... 산티아고? 워킹 리스트, 800km 걷는. 그러면 이거 받으신 분 꼭 800km 걸으시라고. 같이 걷고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똑같은 게 있는데 같이 신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거를 예쁘게 신어주세요. 네, V라이브 이번 주인공은 IBK 기업은행 이정철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자택일 인터뷰를 준비해봤어요. 둘 중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면 전국노래자랑 아니면 쇼미더머니. 전국노래자랑. 전국노래자랑. 나의 18번 딱 한 곡만 뽑자면? 최성수의 풀립사랑 많이 아, 불렀죠. 풀립사랑. 그럼 지금 잠깐. 에이, 뭐 불러.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풀립에 맺힌 이슬 비칠 때면 부시지 잠깨인 얼굴로 그대 모습 뽑아왔어요. 사랑해 그대만을 우리는 풀립사랑. 여기까지. 팬들이 감독님 쇼미더머니 나가시면 잘하실 것 같다고. 그리고 또 뭐냐, 너 아까 프로킹할 때 네 소리 맞고 뒤에 떨어지는데 네 소리 맞았는데 볼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면 어떡해. 너 아까 프로킹할 때 네 소리 맞고 뒤에 떨어지는데 네 소리 맞았는데 볼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면 어떡해. 다음 시즌 스페셜 V에서는 랩 보여주시는 걸로.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죠. 작전 타임 때 내 모습을 영상으로 다시 찾아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일부러 찾아본 적은 없어요. 저희가 작전 타임을 모아왔어요. 볼이 밀리냐? 아니야. 근데 뒤로 빠져. 아니야. 뭐 X 있어야지 임마. 땡땡땡이 있어야지 임마 라고 하셨어요. 귀여워. 볼이 밀리냐? 아니야. 근데 뒤로 빠져. 아니야. 뭐 책임감 있어야지 임마. 이게 거의 4년 전 영상이거든요. 많이 변했네. 작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긴가민가면 무조건 해야지. 대체들이 놀고 있냐? 아이고 X가 이건 기억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보라고 맞아요. 대체들이 놀고 있냐? 아이고 바보같이 정말. 그리고 올해 한번 얘기하면서 상대편을 맡기끔 해야 되는데 그냥 X만 있다가 더 당하고. 한 글자. 한 글자? 가만. 멍? 어 맞아요.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4년 전, 작년, 또 올해 이렇게 시간 순으로 보니까 좀 어떠세요? 많이 이제 뭐 힘 떨어졌네. 우리 선수들한테 좀 보여줘요. 이거요? 지금 우리 팀에 온 선수들. 그래서 어쩔 땐 너무 경기가 안 풀릴 때는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짤방 토크 진실을 말해줘인데요. 이것도 최근 영상이에요. 이게 11월 3일 GS 칼텍스 4세트인데요. 팬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5세트 이길 것 같아서 미리 행복한 표정, 눈가가 촉촉하고 우시는 듯. 좀 안정을 취하려고 그거지 다른 거는 전혀. 이날도 이제 검은색 셔츠를 입으셨는데 검은색 셔츠는 처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종종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입고 졌잖아. 그럼 이번 시즌 잘 안 입습니다. 팬들이 감독님 이번 시즌엔 파란색 셔츠를 많이 안 입는다고. 파란색 셔츠? 네. 겨땀?
겨땀? 난 진짜 몰랐어요. 난 안 보이니까. 어? 감독님에게 블루 셔츠란? 흑역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우기라고 어차피 우승은 기업은행. 어우기 화이팅! 화이팅! 네, 이번에 함께할 두 선수들은 IBK 기업은행에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죠. 백목화 선수와 한지연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은 좀 먹을 거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보시는 분들 배고플 수도 있어요. 한지연 선수 먹방 꼼나무. 작년 나 어제 그래요. 작년 뭐 도넛 샀던. 아, 도넛 맞다. 도넛 얘기할까? 도넛 이렇게 먹어. 여덟 개 먹었어. 지금 여기 이 스멜 짜잔. 아, 대박. 아, 냄새 미쳤다. 아, 냄새 미쳤다. 대박 대박. 진짜. 면발 아직 안 불었습니다. 아. 아직 안 불었습니다. 원래 저한테 안 먹어. 아침에. 진짜. 저 두 분 좀 지어주세요. 저 두 분. 뒤에 지금 김희진 선수랑 영현 선수가 서 있는데 두 분 치워달라고. 맛있어? 잘 끓였나요? 아, 한번 해줄 거야. 네. 자, 이걸로 주세요. 먹어. 드세요. 아. 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팔락. 요즘 먹방의 제일 뜨거운 음식이죠. 짜잔. 엽떡이에요. 그리고 명땡 핫도그. 명땡 핫도그. 짠할까요, 짠? 어, 냄새 나는데? 안 들어가요? 응. 와.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어려운 걸 한정 보여야 됩니다. 귀여워. 다 먹을 수 있어요. 홍진영처럼 해줘. 이거 있어. 뭐 약간 다른 버전 같긴 한데. 나 홍진영이라고? 여기 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조 아나운서 이만 가득 말도 못함. 제일 신남. 이번에는 선수들을 그리시네. 이번 방은 어디죠? 스타 까보부까. 까보볼까? 나방어! 네. 제가 그냥 한번. 아니, 언니, 안 돼! 개판이란 말이야! 여긴 안 돼요. 아, 네, 네. 여기 여시는 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여름. 깜짝 놀랐네. 완전 안 돼요? 아, 그래요? 응. 개판인데? 제가 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공지하는 거. 털어서. 아, 공진다. 제 하루에 하나씩 챙겨주세요. 공진단을 챙겨드신답니다. 이거 진짜 해장해. 이거 이런 줄 알고 제가 이거 진짜 이거를 가지고 왔죠. 하이 가지고 사인하게 딱 잡았어. 이거는 못 깔아서 언니. 이거 다른 거를 제가 아, 못 갔는데. 빨리 말하시지 그래요. 그냥 별건 아니고 이거 가방. 해외 같은 데 나갈 때 여권 같은 거 도둑 맞지 말라고 이렇게 아. 하는 그런 약간 스웩 있는 가방이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오, 두 개. 이거 히트. 이거 선물이네, 선물. 네, 겨울이 많이 춥다고 아. 제가 이걸 샀는데 제가 댓글 달면 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가방 자주 매던 건데 요긴하게 쓰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올 겨울 많이 추울 수도 있으니까 안에 따뜻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두 개나. 네. 지윤이 생각보다 여성스러운데? 어떡해. 내가 네 얼굴형을 잘못해서 옛날 얼굴형을 이렇게 친구처럼 뱅뱅뱅 노트북을 기절했다고. 줄 알고 제가 더 매직을 아니 이거 넘어간다 이거 진짜 내가 이거 넘어간다
대형 선수님 사랑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정성민 선수가 열심히 방터리에서 모아주신 애장품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스페셜 V 이번 시즌에도 정말 재밌는 방송 기대되고요. 대한항공 전버스 선수단 여러분들 경기장에서 만나요. 안녕.